그래서 5장 13절 이하는 결론입니다. 결론. 5장 전체가 결론이기도 한데, 특별히 13절 이하에서 이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첫 번째 주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그걸 써놓으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생이다.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일반 종교인과 똑같아요. 일반 종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영생을 믿습니까?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어요. 그거는 믿으나 마나한 것이고요.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 없이 사는 것을 봐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구원 상담을 좀 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찾고 점검을 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에요.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럼 뭐로 교회 다니냐? 아, 그냥 마음 편해서. 그 엉터리죠. 우리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생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건 성경적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잡복잡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또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3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신약성경 146년 전후에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영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윤리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36절, 5장,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잘하는 말씀. 150년 전후에 있습니다.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게 완료형이에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시상, 텐스라고 그러는데 시상적으로, 시제적으로 보면 완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39절,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공하더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응? 그 다음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먹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다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의 교리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결국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 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자, 다시 이제 요한 1서로 갑니다. 어제 11절, 5장 11절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병나세요. 이거 전도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병 낫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 부자 되세요. 그것도 전도를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물론 부자 될 수 있죠. 그런데 부자 되는 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방향을 목적을 분명히 해요. 분명히.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 친구 하나를 소개해 준대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명동에서 사채 회사를 한대요. 돈이 뭐 1조래 1조. 사채, 명동에 사채 뭐 하는 분들 많다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이거래요. 근데 그 뭘 하냐고요. 요즘에 갑자기 몸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생각하기를 그건 분명히 암이다. 암. 암의 초기인 것 같은데 이분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좀 암 걸려가지고 돈 많다고 암 안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친구들 모임에도 안 오고 얘기를 할 때 아프다고 얘기만 하고 뭔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어제 저한테 말해 주신 분이 분명히 그분이 암 초기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그분이 어쩌면 폐암일 수 있어요.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어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반드시 저를 소개하세요. 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 그게 누구 거냐고요 그게. 그 다음에 일조니까 엄청나요. 그게 뭐래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종이쪼가리입니다. 종이쪼가리.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유용하게 쓰는 거지 그게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나이 70이 넘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를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어디 삽니까? 연희동이. 아, 다행이네요. 여기 연희동 뭐 20분이면 가는데 뭐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오늘 또 제가 얘기해서 그분 같이 가든가 아니면 그분 뭐 회사 사무실을 알려주든가 전도를 해야 돼.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하다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이 사는 길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길이라고. 그리고 1조 있는 거 다 풀으라고. 우리 교회도 한 100조만 주고 아니 100억만 주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은혜 받으면 주는 거.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시험해봐라. 스스로가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그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하다가 1년 가버리고 하다가 1년 가버리고 하다가 뭐 시간이 된가 세례주고 하다가 집사가 되고 하다가 장로가 되고 하다가 권사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대.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뭐 대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사보다 믿음 좋은 평신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목사 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목사보다 믿음 좋은 평신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권사님보다 믿음 좋은 평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내 믿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요, 이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 사이비, 유사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거든요. 낙심하게 되니까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데 기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길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지금 사도 요한은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것이 툭 떨어지고. 어제 저에게 그 얘기 하신 분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 얘기 해주더라니까요. 자기네 집 애들이 어렸을 때 집에 막 수표가 막 여기저기 떨려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딱 찢어버가지고 딱 지치게 했대요, 수표로. 그 정도인데 어느 시점이 됐는데요. 이게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와, 그렇게 많던 돈이요. 그냥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돈이 한번 부도가 나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집에 있는 이런 그릇까지 다 갖다 팔았대요. 전당포에 다 바쳤대요. 전당포. 네, 그 정도로 이게 불변? 무상이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돈도 한계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이게 한번 부도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다 나가요.
그래가지고 애들 흩어지고 본인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강변에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살아서 오늘이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 한때예요. 한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제한된 존재예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게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막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믿음이 A, B, C 중에서 A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곧 뒤에 줄거놓으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단자들이 온 거예요. 그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장 공부했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이단이 누구냐? 원래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건 나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형제. 요한 2서에 보면 또다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너희의 기도 인해서 그 형제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이게 뭐 이단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저부터도 사람들을 정죄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저래, 기도 안 해서 저래. 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대. 꼭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 왜 그런지 알아? 저래서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도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의무만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는 정죄할 권리는 없고 기도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잘못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죽고 살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거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기도, 의무. 아멘. 세 번째 조제 짧게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 이것도 줄거놓으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난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신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만지지도 못한대는 거예요. 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이건 확신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나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지각이란 말은 understanding, 이해력, 이해력을 주신다.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십니다. 지각.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흔들리지 말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의 핍박과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두 번째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기도의 특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기도의 특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 또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그 영혼을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이해력, 언더스탠딩을 주신다.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참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일서를 마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꼭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한 일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귀한 말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믿는 자의 결국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날마다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닌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종교적 차원이 아닌 종교적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과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